모리만도 뉴 에이스 카자 김헌님께서 네 모리만도 선수의 오늘 데뷔전은 아주 뭐 느낌 좋았어요 저는 일단은 그 커브도 그러니까 이 변화구 제구가 그리고 커맨드가 너무 안정적이어서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의외로 또 KBO 리그에서 롱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파워 피처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뭐 최근에 봤던 새롭게 이제 KBO 리그 오는 외국인 선수들에 비해서 이 뭐라고 할까 그 변화구의 커맨드가 너무 인상적이었다. 예,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오늘 뭐 모리만도가 KBO 리그에서 대성공을 거둔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은 못하겠지만은 제구가 안정적이다. 예, 제구가 안정적이고 볼질 안 하고 느린 커브도 좋고 변화구도 나쁘지 않고 뭐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유형은 아니긴 합니다만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. 물론 이제 KBO 리그 타자들이 모리만도 몇 번 상대하고 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첫 데뷔전 치고는 아주 대만족. 그렇죠 SSG 팬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막 볼넷 뭐 내주고 막 주자 모아놓고 막 비해 도망가는 피칭 그러한 유형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데뷔전이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. 마무리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? 4위 싸움이 최선일까요? 뉴요커님 일단 기아는 그거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가능은 하죠. 기아가 3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일단 위층에 있는 팀들 중에 한 팀이 대참사가 나와야 돼. 거기서 뭔가 미끄러지는 팀이 하나 나와줘야 돼. 단순히 기아 타이거스가 잘한다고 해서 3위까지 올라간다. 그건 아니야. 기아 타이거스가 더 3위, 2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팀들의 협조가 필요해. 거기서 한 팀이 쓰러져 내려와야 돼 그냥. 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단순히 뭐 기아 타이거스가 잘하면 우리 3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기아 타이거스가 잘하면은 역부족 위에 있는 팀들이 계속 지금처럼 잘해버리면은요 안 돼.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아는 일단 기아한테 집중을 해야 되고 기아 타이거스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만약에 계속 잘하고 있는데 뭐 어떡하다 보니까는 또 위에 있는 팀들 중에서 한두 팀이 뭐 문제가 생겨서 밑으로 내려와서 기회가 생긴다? 그럼 그 기회 잡아야죠.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3위, 5위 뭐 이런 걸 생각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기아는 기아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. 기아 타이거스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야 돼. 지금 3위 싸움부터 해야죠. 꼭 이기면 같이 이기고 이러고 있은 지금 며칠째 같은 순이잖아요. 네 맞습니다. 명장 김종국님. 메리기님 기아 타이거스 5위만 해도 김종국 박수 쳐드려야 되고요. 네 명장 김종국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네, 일단 4위부터 기아 타이거스는 뭐 기아 타이거스에 집중을 해야 된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, 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한 팀 정도가 갑자기 뭐 밀려 내려온다. 그럼 땡큐죠. 근데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,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예, 일단은 4위, 현실적으로 4위, 3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직 LG가 내려올까요? 키움이 내려올까요? SSG가 내려올까요? 야, 그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, 여러분들. 네. 뽕티빠리니까 디기는 투산배워서 돈 안 쓴다고 하는데 LG보다 많이 쓰고 연봉 4위입니다.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, 여러분들. 우승을 많이 하잖아요. 지금 기아 태그는 두산베어스가 7년 연속 한국시리즈 나갔잖아요. 여러분들.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? 7년 동안 계속 한국시리즈를 나간다는 뜻은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계속 잘하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몸값이 계속 올라가죠. 뭐 얘도 올라가고 쟤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다 못 잡아요. 여러분들. 뉴욕 양키스도 다 못 잡습니다. 그래서 몇몇 선수들만 잡고 몇몇 선수들을 놓치는 거죠. 왜냐? 선수들이 계속 잘하면은 7년 연속 월드 시리즈를 나가고 뭐 NBA 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고 뭐 우승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선수들이 다 잘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하면은 어떻게 되죠? 자연스럽게 연봉이 올라가. 그럼 그 선수들 다 어떻게 키핑을 합니까?